여기는 지금 3년 안쪽으로 누가 돌아가면서, 어? 식구 중에 이렇게 말해서 상을 치렀단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되는 노릇이 더 없어. 누가 간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오빠 친오빠가 갔고, 완전 쌍초상 치르면서 완전 더 구렁을 파라는 형국이야, 지금. 그러니까 망자가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잖아. 일반적인 상식으로 망자가 죽어서 하늘로 간게 아니라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서 자손들은 엉켜 있는 형국이야. 자손들 삶에.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요만큼 노력하면 요만큼을 얻잖아요. 다.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 운대로 풀어져 나가서 살고 있질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죽어. 부부라고 쳐도 서로 소갈이 하는 거다 마음을 못 하고 살아, 지금. 문제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뭔가 그래서 다 지금 답답해야 되는 수준이고, 또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가 엉켜요, 자꾸. 주변. 내 주변으로 자꾸 엉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하고 엉키게 되면 금전적으로 내려앉게 돼 있죠. 그런 형국이란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오빠가 가신 지? 이제 1년 안 아직 됐지. 1년 안 됐고 작년 12월 날저 10, 저기 때 대주는 시어머니는 올해 저거 12월이 3년이세요. 12월 돼야 만 3년 기일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엉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돌아가시면서부터 조금 시작이 돼서 여기서까지 초상이 나면서 시작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 명대로 못 살고 간 거야. 그게 제일 팩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대로 사서 호상, 말하자면, 주무시다 가는 거. 이게 호상이잖아. 근데 그렇게 다 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제일 문제시다. 대주님, 뭔가 지금 올해 변동수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수는 뭐냐면 뭔가 환경을 바꾸고 뭐가 지금 하는 거를 틀어야 돼, 방향을. 옮겼어요. 옮겼어요. 쉽게 언제? 안 옮겼어요. 그 8월 말일부로. 아, 며칠 전이네. 네. 그러면 때웠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옮겨서 좀잘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하는데 뭐 워낙 힘이 들어. 환경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해갖고, 뭐 제가 뭐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동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제가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는 사람이라 업인데 그게 잘 업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당연히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서 빨리 발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들 수밖에 근데 뭐 어차피 없지. 뭐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저도 크게 뭔가를 뭐 이렇게 바라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뭐다다 힘들기 때문에. 힘드니까 뭐 제가 뭐 애써 뭐 그거를 돌파하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뭐또이 시기가 점점 잡히면 저는 제대로 그 했던 대로 원상복구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거죠. 변동을 했으면 어쨌든 변동운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을 하셨으면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잘 하셨고, 어쨌든 올 해운년은 넘어가야 되겠다. 올 해운년은 넘어가야 조금 그나마 조금 숨통이만큼 좀 트인다. 올해는 뭐를 해도 안 돼요? 올해는? 올해는 더 이상 뭐를 하시면 안될것 투자도 이런 것도 안 같아. 안 되고. 돼. 엉켜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지키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제안 돼. 아버지가 또좀돈 갖다 쓴게 있어요. 힘들어서 요즘 막 작년 12월 달부터 일을 전혀 뭐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갖다 쓴 것도 있는데 그걸 제가 11월 달에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어드려야 되는지, 빚을 내서라도 그걸 내어드려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거는 안 내어드려도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해결은 될것 같고요. 빚을 내지 말란 얘기예요.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게더 좋겠다.
시기가 이래서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해줘도 그렇게 크게 분란이 날 것 같진 않아. 역정한 내실시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좋아하지 않겠지. 근데 막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시기를 좀 늦추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것만 빼면 어쨌든 괜찮다. 문제는 그런데 제가 이게 하고 있는 업을 계속 밀고 나가도 괜찮은 건지. 업을 밀고 나가는 건 괜찮아요. 운수업인데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기로에 서 있죠. 저도 다들 떠나고 정리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다른 데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빚을 계속 한 달 한 달 가면 갈수록 이제 회가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수입이 이제 계속 없으니까 1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갉아먹어도 1년 정도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1년 정도 하면 안 되지 않아 아빠. 네? 1년 정도 버티면 안 되지 않는다고,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될지 그러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두커니 그 자리 지키세요.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 가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내년 하반 좀 보시라고, 중반 때. 그러니까 그때 어떤 기회가 생길 거예요.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러고 나서 그냥 지키고 나가시는 게 현명하시겠다 싶어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이게 둘이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궁의 궁합은 맞아. 맞는데 기준님 자체 사주에 외로움을 많이 타고난 사주야.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눈물을 좀 많이 흘려야 돼. 그러니까 소가리를 남한테 내놓지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대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보필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조금 막연한 말이기는 한데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좀 그럴수록 내 구댕이를 자꾸 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는 자리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요새 부쩍 술을 좀 많이 먹고 막 술만 먹으면 막 나가고 싶고 막 그런.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근본적인 거는 3년 안에 상을 치르면서부터 더 힘이 들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교과서 사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주가 똑같아도 다 다르잖아. 그건 망자에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근데 저희 집은 엄마가 천도할 때도 다 지내고 그거랑은 달라. 다를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천도제가 다른다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어도? 근데 그게 이제 엄마 정성인지 본인 정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빠 부부는 좋게 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떠돌고 있는 형국이라고 본 게 맞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런 제가 하는 말이 본인 마음에 와 닿으면 좀 그 부분은 본인이 이렇게 옷이라도 한벌 해드리든지 어떻게 해드려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해야 술 먹는 거 나가고 싶은 거 이런 건 잘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가 살아서 못했던 걸 본인한테 하려고 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3년 안쪽에 복을 입을 일이 또 있어요. 상복이요? 네. 집안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본인들 일어나기가 더 힘이 들어요. 올해 복하면 3년이면 올해 3년 아니면 지금부터 3년이에요? 지금부터 3년이에요.
지금부터서요? 올 내년 후년까지. 뭐 내년 후년이 2022년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만약에 좀 상이 날 것 같으다. 그러면 막 누가 아프다 예를 들어. 좀 그러면 아이고 퇴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부속인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본인들이 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올해 같은 상황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시국이 그래서 본인들이 힘이 든 것도 있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막 누가 힘들다 했을 때 점을 볼 때 지금 시국이 힘들어서 다 똑같아요 라는 건 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을 거기서도 파헤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첫 마디가 3년 안에 초상 치렀네요 그러면서 답답하네요 라는 게 그 시점부터라는 거.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더 답답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그게 원 요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엄마가 이게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